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서해안 중부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13일 오전에 해제되겠지만 다른 해역에 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까지 넓게 진행되겠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앞바다에 풍랑특보 내려진 데다가 강풍특보까지 발효되겠습니다. 낚시 지수는 어떨지 함께 보시죠.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우려와는 달리 제주 연안의 낚시 지수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바람 강하지 않고 물결도 높게 일지 않겠는데요. 오히려 남해안과 동해안 곳곳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출조 가능한 포인트 위주로 해황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안 강풍 부는 국화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포인트, 출조하기 무난한 해황을 보이겠습니다. 각오도는 물결 0.4m에 바람 초속 약 5m, 감성돔을 낚아올리기에 물때도 좋아 풍성한 조과가 기대됩니다. 남해안 부산 남부와 욕지도는 초속 약 10m로 웃도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파고는 전 포인트 높게 일지 않겠는데요. 강풍에 채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구명조끼와 낚시화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서는 바람의 위력을 더 느끼겠네요. 아야진항 초속 약 16m가 되겠습니다. 태풍이 온 건 아닐까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보통 들어온 두 포인트도 바람이 초속 약 9m로 다소 강한 편이니 동해안으로 낚시 가실 분들은 울산 방문을 추천해드립니다. 제주 연안을 보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네요. 해왕이 좋아 원하는 포인트로 가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서귀포는 뱅에돔과의 물때도 좋고 손까지 완벽합니다. 해창 때 입질이 좋으니 참고하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